2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산,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2부의 문빗장을 지금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 백두산, 한라산, 그리고 금강산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이 산을 작곡하신 세 분의 선생님은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십니다. 먼저 그 유명한 그륜 금강산을 작곡하신 최영석 선생님, 한국가곡 세계선영의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백두산을 작곡하신 신규복 선생님, 사단법인 서정가곡 작곡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사나사나 한라사나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현재 한국작곡가의 회장님이신 정덕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산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팜플렛을 보면 우리 가곡의 날 11주년을 기념하여 저희가 오늘 연주되어지는 이 곡들을 만드신 선생님을 홍남파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정덕기 선생님까지 그분들의 음악 세계를 연대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최영섭 선생님과 정덕기 교수님과는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최영섭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참전이시고요. 이렇게 각 세대를 달리하는 작곡가님들의 그 독특한 음악 세계가 그 산을 그분들의 음악 선율로 서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비교 감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제 2부를 더욱더 강하게 또 감동 깊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연주자 소프라노 임청환님의 이미 오시는지에서부터 제 2부의 마지막곡 그리운 금강산까지 또 연이어서 여러분 감상하시게 될 텐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악가들 나오면 얼마든지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